아이고. 아, 왜 이렇게 올 때마다 오랜만인 것 같아? 우리 모이가 쓰는 자주 인증샷 좀 하나씩 뜨네요. 네. 저기 진호형 거에 한 문장 프로필 다음에 이 효과음 X표 해줘.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면 네. 이거는 네, 가운데 가운데로. 아, 의자가 바뀌었군요. 아, 감사합니다. 선배는 내가 말씀드릴게. 선배 여기 한 문장 풀기 전에 여기 좀 터덕이 같아서 효과음 없이 바로 그냥 내가 피지로 들어가요. 이게 네, 뭘? 여러분, 승희 씨가 다시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오. 야. 오, 이렇게 혼자는 또 오마이걸에서 혼자는 처음입니다. 마피아 게임 해보셨어요? 마피아요? 네. 제 멤버들끼리 해봤죠. 누가 잘하세요? 아,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별로 못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늘 뭐 쉽게. 전 잘 당해요. 저희가 마피아 게임 특성상 게스트를 배려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허점이 보인다 싶으면 가차 없이. 알겠습니다. 네.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엄청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 탈탈 털리는 거 아니야? 아, 마피아다니. 오, 스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니. 홍진호 씨가 승희 씨 이어폰 줄을 밟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서 말하면 그렇잖아요. 나가라잖아. 기싸움 한 거 아닙니까, 기싸움? 안 되네요. 여러분, 고의가 아닙니다. 엎드려. 하차하라고 하십니다. 해명하라고 하십니다. 너무하네. 오마이걸 팬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오, 많이 온, 왔나요? 오마이걸이 나온 게 네 번째인가? 거의 네. 다섯. 총 출연으로 네. 빠지면 네 번째. 네 번째지. 그냥 그때 또. 다른 멤버들 네 다른 멤버들이 왔었어요. 그때 왜 안 오셨어요? 뭐 저 안 불러주셔서. 저희가 부른 게 아닌데. 진짜요? 우리 회사에서 안 해주셨어요. 아, 마이크 한 번만 올려볼게요. 들리시는지? 어,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마피아부터 가져갈게요. 네. 네. 요 부분은 들리시면 네. 돼요. 네. 어떤 느낌으로 해요? 막 이렇게 미스터리한.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오이 들었네. 그러게요. 어, 웬 쟁반? 우와. 오. 오, 오이. 아, 이거 오는구나. 감사합니다. 어, 내 거 있었는데? 어, 그 귀엽다. 커피. 아. 이게 저희 그 스타벅스를 약간 그 오마주한. 아, 오마주 맞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장군차, 스타카. 귀엽다. 네, 저희 청취자분이 만들어주셨습니다. 표절 아니고 오마주. 오마주. 네, 오마주. 귀엽다. 자, 그럼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 3월 3일을 맞아 사면벙으로 유명한 이분과 함께해야죠. 요즘 이분 승률 엄청 높습니다. 방송인을 가장한 백화점 상품권 헌터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연전 연승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상품권 너무 쌓여가지고. 어. 자, 상품권 필요하신 분 제가 싸게 드릴 테니까 좀 연락 주시면. 아, 되팔기를 하겠다. 대팔에서 받은 거를. 아, 현금이 좋으니까요. 그래도. 네. 자,
오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죠. 어렸을 때부터 야무지고 똑부러지고 끼 많은 걸로 고향 춘천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 경연대회, 서바이벌, 겨루기 이런 대결에 특히 강한 분이라 오늘이 더 기대되는 분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승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걸그룹 멤버 중에 아이고 안녕하세요라는 멤버가 목소리에 뭔가 예. 되게 막 발랄함, 힘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네. 힘이 나요 들으면은. 그렇죠. 아유, 네. 아 승희 씨 나올 때 항상 기분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걸그룹 리액션 맞습니까? 아유. 네, 45세 전업주부 승희라고 하신 분이고. 홍진호 씨랑 초면이신가요? 저랑 초면. 아 초면 같아요. 그죠? 네. 초면 같아요는 뭐예요? 아 혹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보면 깔았는데 초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초면입니다. 네네네. 2016년 11월에 프로듀스 1077 코너에 지호 씨, 아린 씨랑 나와주셨고 네. 또 2018년 9월에 전화 연결을 저희랑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세 번째 인연인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처음에 나오셨을 때 그 뭔가를 너무 많이 외쳐서 아 맞아요. 말 끝마다 아 말 앞 부분에 계속 아 뭔가 네. 뭔가 이런 걸 해서 뭔가 네. 승리가 됐었어요. 네 맞아요. 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 그래요? 네 뭔가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았어요. 말 못하는 그런 아이의 이미지. 네. 아 승희야 뭔가송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군요. 그동안 오마이걸 월드 투어 하시느라 엄청 바쁘셨다. 어디를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일단 일본 데뷔를 마치고 네. 북미 남미를 돌고 왔습니다. 아, 진짜 세계를 다 돌고 오셨네. 아이,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죠. 어느 나라까지 가시냐고? 뭐, 저기, 아직 저희가 못 가본 나라가 아직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라 많으니까요. 그럼요. 욕심이 아주 큽니다. 월드스타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유. 예전에는 뭐, 뭔가, 지금은 이제 알고. 바뀌었네요. 네. 아, 리액션이 참 다양해요. 네. 남극가라고 하신 분 있고요. 와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러면? 요즘은 꾸준히 이제 또 컴백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또 베텐에 아, 그런 나오게 거예요? 되었네요. 네. 중간에 아린 씨도 한번 나오시고, 아, 네. 또 비니 씨도 나오셔서 저한테 딱밤도 때리고. 네, 맞아요.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조금 살살 때린 거예요, 그래도. 그게 살살 때린 거라고요? 네. 저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사람이 바뀌었어요. 네. 딱밤 이전과 이후로 제가 나뉩니다. 총기가 많이 떨어졌고, 네. 배부가기 인형 비니 씨가. 승희 씨는 혹시 뭐 이렇게 그런 아유, 딱밤이라든가? 저는 손보단 발이 센 것 같아요, 저는. 발로 찬다? 네. 태권도를 했었어가지고. 태권도? 네. 몇 단? 3. 3단이에요? 네. 3단이면 실력자 아닌가요? 3단이면은 꽤 실력자 아닌가요? 저 싸움 저를 지겠는데요? 3단이면은 그 태권도 뭐 이제 뭐 흰띠, 빨간띠, 네, 검은띠를 이제 검은 그 넘어서 이제 1단, 네. 2단, 3단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배성재 조인트를 까세요. 군대인가요? 아미. 아니 무슨 태권도 3단한테 조인트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부러집니다. 네. 승희야 태보 하자라고 하십니까? 아 계속 발차기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베텐 마이너 MT를 다녀왔는데 홍진호 씨는 끝까지 가느냐 마느냐 하다가 안 오셨어요. 아, 네, 아쉽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고요. 재밌었다 들었어요. 가서 막 놀이기구 많이 타고. 네. 또 뭐 재밌는 기억이 있나요? 아, 특별한 게 네네. 놀이기구를 기다릴 때 보통 인기 많은 놀이기구 한 시간 정도 기다리잖아요. 아, 거기도 그래요? 네. 근데 저희는 거기서 마피아 게임을 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네. 그건 안 부럽네요. 사실 많이 부끄러웠고 도구가 없어가지고 정말 추하게 종이를 찢어서 거기서 그래서 앞뒤로 줄 서 있는 일본 분들이 쟤들은 뭐 하는 거야? 저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아, 이상한 한국인들이라고 하시는 아, 그럼 거기서까지 하면서 뭔가 좀 총기가 좀 들어왔나요, 이제? 네? 총기가 좀 들어왔나요? 아, 일단 저는 승률이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고.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예. 오마이걸은 멤버들끼리 대기실에서 네. 좀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주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굉장히 오래 기다릴 때는 저희는 차에서 자요, 그냥. 차에서? 네. 체력 회복. 네네네네, 맞아요. 그 차에서 그냥 자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데뷔 초 때는 좀 체력이 많이 남아돌았을 때는, 그때는 게임도 하고, 저희끼리
뭐 마피아도 하고. 마피아도 했어요? 네, 마피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미미가 좀 잘했어요. 미미라는 멤버가 좀 약간 평상시에는 살짝 이렇게 좀 벙벙하거든요. 전문 용어가 나와버리네요. 내가 벙벙한데 예. 친구가 또 그럴 땐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친구가 집중하니까 잘한다. 네,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승희 씨는 어땠어요? 저는 마피아는 안 맞아요. 살짝 티나요. 저는 그리고 약간 제가 마피아면 흥분해. 얼굴에 티가 나요, 저는. 지금 뽑지도 않았는데 이미 흥분해 있어요. 오늘 뭔가 좀 괜찮은데요, 느낌이. 네. 안 됩니다. 네. 채팅창도 옴걸은 쉴 때 미미 놀리기를 제일 많이 좋아하십니까? 네. 벙미미라고 이미 별명이 붙었어요. 벙미. 미미 SBS로 출발이라고 하시면 있고. 이미 흥이 올라있고 좀 흥분해 있는 승희신데. 자, 아무튼 마피아 게임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저나 홍진호 씨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실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그죠? 네,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표정도 너무 다양하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내시고. 네, 기본적으로 일단 리액션이 좋으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약간 활발하시면서 이러시니까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채팅창의 승희 씨에게 미미는 벙벙이고 홍진호는 벙벙벙이라고 하십니다. 그 공무봉이 아니에요. 딴 거예요. 네. 아, 이게 이렇게 붙나요? 아, 이거 운명입니다. 다른 네. 벙인데. 네. 벙벙과 벙벙벙. 뭐, 어쨌든, 네. 아, 네. 네. 멘탈 흔들기 들어갔고요. 네. 아, 승희 씨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네. 네.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승희 씨의 그 놀리기. 네? 이런 거에 홍진호 씨는 참 어려워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데, 방어에는 네.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역공격이 오는 순간 당황하죠. 그러니까요. 네.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기다립니다. 벌써 멘탈을 살짝 흔들어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분량 채우기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아, 이름 현승희. 초등학생 때 스타킹과 전국 노래자랑 출연, 중학생 때 슈퍼스타 K에 출연, 각종 노래자랑과 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쓴 춘천의 딸로 2015년 4월에 걸그룹 오마이걸로 정식 데뷔를 했고요. 별명 재간둥이에 걸맞게 오마이걸에서 예능을 담당 피카츄 피카츄 비트박스부터 미뉴 버전 오빠야, 지하철 소리, 부잣집 초인종 등등 다양한 개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래 실력도 특출나서 복면가왕, 걸스피릿, 브레이 명곡등 각종 음악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지난 1월부터 2월까지는 일본, 미국, 브라질까지 오마이걸 라이브 투어를 펼치고 복귀했으며 최근 다양한 하트 사진이 찍히면서 하트 장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휴식기에 돌입한 요즘은 오마이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문을 열어가지고 요즘 좀 쉬고 있었거든요. 집에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오랜만에 말문을 여니까 얘가 당황했는지 막 나오네요. 저도 당황해가지고 네. 아, 예. 이러다가 아나운서 되겠다고 하신 분 있고 와우. 네, 잘하면서 웃겼다고 하신 분 있고 아까 뭐예요? 피카츄 비트박스? 비트박스? 네. 저 당황해 비트 이래가지고 아 궁금한데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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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야, 본인이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창작 센스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피카츄를 살리면서 비트박스의 실력까지 보여주고 야. 역시 현 프로다. 완성도 보소.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다는 좀 과한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마이걸 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쓴카츄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콩카츄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 콩카츄는 다른 의미 같이 들리네요. 아, 저는 네.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왠지 콩을 까면 추천이라고 하는 느낌. 콩카츄로처럼 느껴지는군요. 네. 자, 홍지호 씨는 개인기가 네. 댄스도 있고. 와. 아, 저는 아니, 없습니다. 그래요? 절대 안 보여주시고. 네. 성대모사 있습니까? 혹시? 성대모사도 사실 예전에 막 해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누구 왠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짧게라도. 오늘 제가 보기에 담당 일진이 왔어요. 아, 예. 진짜 저 땀이 나가지고.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예. 왠지 오늘, 네. 왠지 오늘 승희 씨가 네네. 홍진호 씨의 임자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 그 요즘 하트 장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사진 찍힐 때 어떤 하트 모양을 만드시나요? 이게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래요. 요즘 많이 하죠. 네, 미니 하트, 미니 하트, 이런 하트도 있고 이런 하트도 있고. 아, 손으로. 뭐 이런 하트도 있고. 아, 팔로. 아. 요즘 이런 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이건 뭐죠? 볼살에다가 되는 거. 네네네. 이건 이제 막 달걀 아니요? 볼살을 꼬집어가지고 달걀. 이거. 아, 너무 아재인가요? 저기 죄송한데 하트 만들고 있는데 왜 계란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계란이 왔어요. 이런 게 있었다고 이제 추억을 살렸는데 네, 특근장의 어우 아재라고. 아, 어우 아재 살짝 네, 그랬어요? 아, 방금 한 건 뭐죠? 이게 이렇게 깨물 하트인데 아. 저는 살짝 그냥 깨물면 살짝 좀 너무 이렇게 예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햄버거 같은 네. 햄버거를 드시는 약간 느낌인데 네. 저기 그 무를 주세요. 달걀이 네. 느낌으로 네. 아 순간적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어, 대단하군요. 역시 네. 승희 씨입니다. 와그작. 네. 와그작 와그작 네. 아삭삭삭삭 네. 포악성이 네. 승희 씨는 개인기만 대단한 게 아니라 문학적 재능도 있어서 백일장에서 상도 많이 탔다고 들었는데 아 예. 마피아 혹시 삼행시 가능합니까? 야, 요게 갑자기 튀어나오네. 야, 마피아 삼행시. 야. 야. 자. 자, 오늘 뛰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 아, 버퍼링 걸리나요? 아, 네네네네. 5초? 네. 아, 가. 아, 이거 재미없어. 어떡하지? 와. 4, 3, 2, 네. 갈게요. 1, 갑니다. 마. 마. 한 거예요. 피. 이런 말 해도 돼요? 네? 아, 괜찮아요. 아, 떨리면 되니까. 아니 아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써보세요. 마 뭐 마하고 피 뭐가 피 피나고 싶나 이런 건가? 아니야. 예? 아 왜? 나도 모르죠. 나도 모르죠. 지웠어. 아 뭔데요? 뭔데요? 다시 할게요. 아, 궁금하잖아요. 나 처음부터 다시. 아 궁금해. 저 홈부터 나와서 궁금하면 개인기 하세요. 아 그래. 궁금하면 개인기 하실 겁니까? 아 생각해볼게요. 콩 댄스 할 거예요? 진짜 고민해 볼게요. 아유 콩 댄스 너무 궁금한데? 콩 댄스 요청이 엄청 오고 있어요. 아 강적인데? 아 일단 오늘 다시 뛰어볼게요. 네. 마 마지막이다 이거. 피 피나기 싫으면 아 아까 쟁여줬던 개인기 다시 해. 아 왜 기승전 개인기야. 삼행시가 아, 이렇게 유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바로 변형까지 하시고 네. 대단하고 아까 썼던 거는 그냥 저만 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진짜 죄송해요. 근데 그게 뭐지? 저 잘 모르겠네요. 뭐 궁금하다. 제가 보기에 오늘 이분 그 마피아가 걸리든 시민이 걸리든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느껴집니다 지금. 뭘 지금 지운 거예요? 아,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아니 너무 열심히 지어가지고 종이가 찢어졌어. 빵꾸 나가지고. 아무도 못 봐요. 야, 구멍이 났다. 아무도. 아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증거인멸 실력이. 네. 야, 이 정도면 뭘 해도 괜찮겠습니다. 다들 당연합니다. 홍진호 씨가 맨눈으로 감식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네, 흔적조차 안 남아가지고. 자, 월드 투어를 아주 길게 했는데. 네. 그 기간에 1월 25일 생일이 끼어 있었더군요. 네, 맞아요. 생일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생일을 한 달 동안 보냈어요. 한 달 동안? 네. 생일 축하한다고 북미부터 남미까지 정말 다양한 언어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만의 노래로 또 불러주셔서 듣고 삼바. 삼바가 날 정도로 너무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불러주셔서 네. 듣고 또 미국에서는 진짜 약간 이게 열정이 엄청 나니까 네네. 거기서도 너무 좋아서 거의 한 달 동안 생일이었어요. 저는. 야 이건 엄청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사실 뭐 전 세계별로 이런 축하 받는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하는 것도 좋지만 그쵸, 타국에 그쵸. 있을 때 그곳에서 축하 받는 것도 평생에 또 기억이 나. 색다르죠. 네. 자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마피아 게임, 룰을 먼저 설명드릴 텐데, 3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네. 시민 2명, 마피아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잡아냅니다.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세 사람 종이에 토크 주제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그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생일 쓰여 있으면 제 생일은요 뭐 이렇게 해서 네. 생일을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말을 만들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마피아가 승리하거나 시민 두 명이 마피아를 잡아서 승리하면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 원씩 백화점 상품권이 나갑니다. 네. 왜요? 짭짤하죠? 5만 원. 꼭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저는 SBS 직원이기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 수령에 금지돼 있어서 제 상품권은 배성재 상품권으로 적립해뒀다가 어떤 순간이든지 청취자 여러분께 풀 테니까 네. 예. 이 정도를 해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저한테 그나마 좀 유리해지거든요. 야. 지금 채팅창 다 제 적이고 게스트 편이랑 아직 한 번도 아직은 쓰신 적 없죠? 아니 몇 번 썼어요. 어 썼나요? 네. 어 못 봤지 왜? 근데 다른, 이렇게 다른 요일에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요일에. 네. 아. 그래, 베가놈 재단이라고 하신 분이고. 베가놈 재단. 자, 청취 여러분도 들으면서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는 글램핑 가셔서 마피아 게임 하시라고 글램핑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콩까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제비뽑기를 해볼 텐데. 자. 네, 종이 뒤가 살짝 비칠 수 있으니까 네. 손으로 잘 가리고. 아, 보시고. 자, 세 가지가 있고요. 먼저 승희씨가 하나 뽑아주시면은. 네, 그리고 펼칠 자. 때 자.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홍진호씨가 초반에 딱 캐치하거든요. 표정 보고. 아니, 그냥 누군가 볼 수가 있다 하면 되죠. 굳이 저를 지명해야 되나요? 초반 공격이 능한 홍진호씨. 자, 이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래 네. 보시고. 승희씨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멀리 가시죠. 순간 누우시는 줄 알았어. 네. 보시고 종이를 한 5초간은 응시를 해야 됩니다. 아~ 네, 마피아는 더 적힌 게 많아가지고 다 똑같이 마피아처럼 아~ 보이려면은 네. 네. 짜잔. 토크 주제는 10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나입니다. 그리고 제 종이엔 시민이라고 쓰여 있네요. 저 역시 시민이라고 적혀 있고요. 거짓말. 저한테 그러시는 본인 거 건가요? 보면서 본인 거 보면서 승희 씨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홍진호 씨를 견제했어요. 종이에 비치네요 이게. 조심해야겠네. 저는 빨간색 종이 그리고 홍진호 씨는 옐로우. 노란색 그리고 옐로우. 승희 씨가 파란색. 네. 전 행운의 파란색. 아 예, 파란색. 자 행운이 오케이. 원래 파란색이 행운인가요? 그 쪽지는 주머니에. 아 아. 넣어주시는 게 네. 안전합니다. 네. 예. 철통 보안을 지킨 상태에서 이제 게임을 네. 시작할 텐데. 네. 아, 잠깐만. 주제가. 100만 원! 100만 원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 네. 지금 바로 들어가나요? 뭐요? 주제? 주제를? 2부에 가겠습니다. 그죠, 그죠. 지금 간 좀 봐야죠. 보니까. 자, 일단 시작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여성 게스트 분이 왔을 때. 저는 항상 여성 게스트 분의 그런 촉이 있잖아요. 아, 네. 촉을 굉장히 좀 출연하는 편이라서 약간 지금 첫 느낌으로서 본인을 제외하고 네. 저랑 배성재 아나운서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분이 좀 마피아에 가까운지 느낌상 첫 느낌 웃어주세요. 저요? 웃어주세요. 승희 씨가 지금 저희 양쪽의 표정을 관찰하면서 네. 관찰 아유 관찰력 좋아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요청이에요. 네. 웃어보라. 저는 배승재 씨 쪽에 걸겠습니다. 아~ 제가 마피아라고? 네. 이유가 있나요? 느낌상 그냥 촉? 그냥 살짝 지금 관상이 그래요. 아 관상이? 아니 관상에서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마피아 관상이다. 누가 마피아 상인가? 내가 마피아가 될 상이요. 일단 저를 공격하셨어요, 승희 씨가. 네. 그냥 관상. 그다음에 네. 제가 웃는 거 네. 보시고 웃는 게 좀 살짝 입꼬리가 흔들렸어요. 입꼬리가 흔들렸다. 아, 네. 입꼬리 흔들렸다. 입꼬리가 그 완벽하게 싹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뭔가 숨기고 있는 그런 입꼬리였습니다. 저는 입꼬리 사실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흔들렸다고까지 얘기하신 거 보니까 승희 씨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포용력 저는 충분히 포용해요. 왜냐하면 뭐 마피아가 되면 네. 충분히 불안해요. 불안할 수 있어요. 자기 종이 딱 펼쳤을 때 마피아라고 딱 써져 있어요. 와우 내 차례다. 야, 내 첫 느낌은 승희 씨가 보니까 네. 아까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셨는데 보니까 마피아 게임 잘하시네요. 그래요? 일단 언변이 훌륭하시고 뭔가 살짝 공격이 나와도 절대 지금 당황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대응을 하잖아요. 그럼요. 저는 시민이니까요. 저는 지금 어쨌든 그 네. 홍진호 씨가 지금 네네. 저랑 승희 씨가 주고받는
공격 사이에 네네. 약간 꿀을 빠른 표정. 아, 오늘 편하게 가겠는데. 아, 관찰한 겁니다. 저도 네. 표정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 잡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네. 사실 이렇게 많이 허니를 드시고 계시면 많이 아, 이거 방심하고 계셨다가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1타 2피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분 방심하지 마시고. 아, 단어 선택이 되게 훌륭하시네요. 네. 용어도 많이 나오고. 네. 지금 하면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저씨들을 양쪽에 두고 툭툭 치면서 일단 그냥 할 수도 있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텐션이 올라왔습니다. 배디어 천 가득 고 2부의 마피아 게임 이어갑니다. 오. 됐습니다. 모르겠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보통 기지개를 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약간 그 이 자리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보통 기지개를 하품 아니면 가만 있어봐. 아, 아직은 뭐 관찰하지 마세요. 아,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텐션 좋대. 아, 왜 이 굉장히 약간 좀 부담스러운 아이콘트가 뭐야 도대체. 거의 그 강가에 서 있는 외갈이 있죠. 물건이 움직이면 바로 그런 거 할 거야 이런 느낌. 아, 재밌습니다. 정지 상태로 홍지호 씨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 그냥 딱 지나치면서 그냥 쭉 넘겼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 부담스러워라.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마피아 게임도 밝고 명랑하게 씩씩하게 잘할 것 같은 재간둥이 네. 오마이걸 승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하. 일단 마피아가 이 중에 속 한 명 있는 건데 그렇죠. 승희 씨가 진짜 텐션이 너무 높은 게스트다 보니까 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시민일 때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마피아일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평소보다 예전보다 더 어려운 게스트인 것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강입니다. 요강이 아 영광이라고요? 네. 보통 홍지호 씨가 이렇게까지 논리정연 얘기를 하면은 게스트가 네. 보통 그러네요. 이렇게 수긍을 하고 끌려가야 되는데 아 툭툭 치면서 영광입니다. 뭔가 좀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에요. 아, 홍지호 씨가 제일 어려워하는 감성 게스트가 왔어요. 감성 마피아. 아 네. 어떻게 되지? 네. 읽을 수 없는 감성. 간을 조금 더 봐야 네. 될 텐데. 아, 그래요? 지금 또 몇 분 지났는데 승희 씨는 어떠세요? 저희 스팟 나갈 때도 저희 양쪽에 있는 네. 게스트, 저희들의 표정을 좀 읽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확실히 표정을 더 잘 숨기시는 것 같긴 한데. 저요? 네. 원래 말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근데 왜 다리를 떠시는 거죠? 홍진호 씨가. 불안하신가요? 아니요. 원래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보기만 와가지고 좀 가져가시라고 항상 떨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아니요. 홍진호 씨가 다리를 떠는 걸 승희 씨가 포착을 했어요, 지금. 네. 아, 저는 근데 항상 365일 떨고 있습니다. 아까 무슨 종이었죠? 색종이요. 아니, 무슨 색? 아, 옐로우요. 노란색. 네, 옐로우. 왜요? 마피아라는 글씨에 정신이 팔려서 무슨 색깔인지 모르셨구나.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이 친구 이상해! 아, 저랑 안 맞아요. 아,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어. 저는 홍진호 씨랑 안 맞는 게스트가 오면 그렇게 기뻐요. 아, 최고로 즐겁습니다. 아, 이분 이상해. 그러면 노파빨? 네, 빨간색이야. 네, 노파빨. 노파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요. 결론도 없어! 결론은 무슨 말되든지! 예상 논리적이네요. 노파발. 네, 노파발. 네. 색깔 추리, 무논리로. 아, 근데 약간, 저는 약간 승희씨 이런 행동들을 지금 약간 종합해가지고 좀 생각해보니까 좀 더 시민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시민인 것 같다? 네, 사실 마피아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막 둥그스러하게 막 던지면서 결국은 누군가를 좀 몰아간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의심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결론이 없잖아. 그냥 혼자 그냥 쭝얼쭝얼쭝얼 그냥 끝나잖아. 약간 이런 거는 그냥 시민이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얼라이가 들어왔습니다. 홍진호 특유의 아 팀하자고요? 네. 지금 오케이. 아니 뭐라고? 아니 지금 나 지금 받아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솔깃하면 안 돼요. 받아주신 거예요? 솔깃하면 안 돼요. Alive. 이거 내 말도 안 돼. 야, 지금. 아니요, 그래서 네. 이제
이제 저희가 100만 원 생긴다면 뭐 하고 싶은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어, 진행까지 했어요. 자, 홍준 씨 먼저. 아, 100만 원 생긴다면은, 예. 아, 100만 원. 일단은. 어? 저렇게 뜸들이는 거 보니까 아니요. 지시어를 여기 어떻게 하면 엮을까? 아, 절대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승희 씨의 맹공에 지금 정신 못 차리다가 지금 그 시나리오를 안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뭔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정말로 100만 원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뭘 살까 고민해 본 거예요.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집에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그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네.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를 지금 사려고 고민 중에 했어요. 그게 또 가격이 또 이 정도 하거든요. 네. 비싼 거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민 중인데, 이게 꽁으로 생긴다면은 그걸 그냥 지르지 않을까. 네. 공기청정기를. 요즘 공기청정기. 맞아요. 네. 공기 나쁘죠, 오늘. 아, 요즘 미세먼지 너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재난문 짜 맨날 와요. 그니까. 네.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나왔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절대로 지저에 어울리지 않죠. 왜요? 어울리지 않은 게 원래 지시어잖아요. 어?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은 게 원래 지시어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홍진호 씨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약간 승희 씨, 승희 씨 막 표정 리액션이 거의 막 힙합 하시는 분 같아요. 막 죄송한데 승희 씨 저희 라디오라서 예. 아 네. 승희 씨 이 다양한 리액션, 네. 표정 리액션 같은 건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소리로 내주시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방금 혀를 찼어요, 그죠? 홍준호 네. 씨의 공기청정기. 오, 저는 일단 공기청정기.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네. 제가 얘기해야겠죠? 네. 네. 저는 100만 원이 생기면, 네. 일단 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네. 다 얘기하세요. 네. 자. 버퍼링 오래 걸리는 건 똑같네요. 아니, 아니, 어? 아유. 아니, 지금 사고 싶은 것들을 좀 나열하다가 네. 괜히 의심받을까봐 네.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물품들은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아. 얘기해봤자,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자, 소신모도 나왔죠. 저는 제주도에 가겠습니다. 우와. 제주도요? 네. 왜요? 제주도 가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묵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네. 커피 좋은 거 마시고, 뭐, 그러다 보면은, 100만원 정도면 괜찮습니다. 요즘은 제주도 갔다 오고 맛있는 거 먹고 해도 사실 네. 100만 원으로는 정말 남아 돌지 않나요? 싸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네. 네.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는 워낙 그 바다가 어디 해안선을 달리든지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 하면서 네. 네. 맛있는 거 먹고 회 혼자? 먹고 고등어 줄. 우와. 혼자 많이 가요, 저는. 네. 지금 뜬금없는 단어가 약간 나온 것 같은데. 뭐요? 해안가. 해안가? 해안이요? 네. 아, 해안가라고는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 왜 변명하시죠? 아, 왜냐면 그 아나운서의 자존심. 역전압. 해안가. 우와! 네, 이런 거 안 하려고. 네, 그래서 해안이라고는 했지만 해안가라고는 안 했어요. 아, 해안? 네. 해안. 해변가. 해안가. 해변. 이런 말을 잘 안 하죠. 왜요? 그, 그게 뭐 좀 틀린 반복이 되니까. 한자가. 아, 그래요? 우와. 네. 됐죠? 네, 됐습니다. 똑똑이. 네. 똑똑이. 자, 그러면, 승희 씨는 10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시겠어요? 100만 원. 어, 좀, 네, 갑자기 생긴다면은. 네. 어, 좀, 네, 이게 뭐 갑자기 할까?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야. 꽁돈. 네, 와. 저는 일단 저금해놔요. 저금? 네. 일단 저금해놓고. 이자 노리 하겠다. 100만 원 이자 어디서 없죠? 아, 그래요? 맞아. 일단 그러면 저는. 네. 100만 원이 딱 생기면. 네. 그냥 마냥 좋으신 것 같은데. 얼굴에 지금 웃을 곳이 그냥 너무 폈어, 지금. 지금 머릿속으로 돈을 세고 있어요. 아, 이게 놔두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얼굴 나와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돈은 써야 되는 거라고. 그죠. 지금 요즘 뭐 제일 막 사고 싶은 거라든지, 아, 이거 좀 뭐 사고 싶다고 그런 건 없나요? 저도 제주도 갈래요. 네? 제주도요? 제주도 가시겠다고요? 네.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여행. 제주도. 여행. 어, 저랑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제주도 일단 나왔고.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 네. 아린이 선물 사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군요. 아, 이거 끝이에요? 네. 지호 선물도 사주라고 하신 분 있고. 지금은 약간 뭐 평소에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 하시는데 딱히 지금 뭔가 갖고 싶다라든가 네, 약간 맞아요. 욕심이 평소에 좀 없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딱히 나온 단어가 없네요. 네, 아, 너무 방어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단어가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제주도 가서 방어.
방어회를 먹고 싶다. 방어회를 먹고 싶습니다. 방어회. 방어회를 이제 아빠 덕분에 처음 알게 됐는데 방어회가 진짜 맛있네요. 회는 뭐 해산물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저도 해산물 킬러거든요. 그래요? 바다에 사는 건 다 좋아요. 다 먹어요. 네.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선, 회 같은 거 좋아하고. 갑각류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죠. 이제 뭐 새우, 뭐 조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바다에 있는 건 전 다 씹어 먹어요. 너무 좋아해서. 세상에.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약간 서로 너무 간을 봐서 네. 지금 적절한 단어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아, 너무 너무 디펜스했어. 네. 네. 그럼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 그다음에 커피? 드라이브. 드라이브. 커피가 그렇죠. 맛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차는 어떻게 렌트하시게요? 예? 차 렌트요? 네. 해야죠. 아, 100만 원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요즘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가능할걸요? 네. 네. 진짜요? 네. 그럼 밥은 어떻게 드세요? 밥이요? 네. 저도 방어회 먹고, 전복도 먹고, 고등어 조림. 제 방어회 스틸 하세요? 잠깐, 저는 약간 여기서 근데, 네. 약간 냄새나죠? 저요? 저는 약간 지금 방금 승희씨한테 냄새가 났어요. 아, 저한테 냄새가 났다고요? 승희씨한테 냄새가 난 게, 뭔가 지금 본인이 뭔가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지금, 뭐, 지시어를 아직은 아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맞다면은. 지시어를 아끼는 것 같고, 지시어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못한 나머지, 100만원은 어떻게 쓸까 얘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배송자 남수한테 지금 말을 걸었잖아요. 네. 말 거는 게 되게 뭔가 어색했어요, 저는. 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뭐, 공기청정기, 방어회, 컵, 마이크. 기타, 베이스 다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제시요? 그런가? 잠깐만, 기타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낀 것 같아요. 지금 기타 있어요? 기타? 다 말할 수 있어요. 기타 살짝 좀 쳤는데? 기타 튀었어요? 아니, 진짜 다 말할 수 있어요, 저. 아, 전 너무 웃긴 게 네. 걸그룹 멤버가 자꾸 툭 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혹시 뭐 양손잡이예요? 아직 왼손잡이? 아니, 저 오른손잡이. 아, 그래요? 아, 너무 내 리액션이 보면서 거의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리액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랑 콩을 양손 드립을 하고 있는 승희 씨입니다. 급발진하고 있고 네. 툭툭 치면서 어이 느낌. 기타가 튀었던 얘기죠. 저는 기타가 튀었습니다. 기타. 네. 저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공기청정기, 뭐 방어회, 뭐 기타, 뭐 베이스 하면서 순간 기타가 튀었어요. 저는 진짜 그만큼 선량한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지셔를 딱 끼워 넣어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냥 막 붙으면서 낀 거예요. 지금 약간 어거지로. 지셔 얘기하셨어요? 예? 전 지시어가 없죠. 그걸 당신이 해야지 저한테 왜 물어요? 제 느낌은, 어쨌든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네. 두 분 중에 싸우고 이제 균열이 생기길 기다리고 있는데, 네. 승희 씨의 가능성이 조금 더. 아니. 눈빛으로 지금 얼라이브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저랑 얼라이브 했잖아요. 오늘 왜 마이크에다 침을 뱉으신 거예요? 저랑 얼라이브 하시잖아요. 사실. 승희 씨가 네. 남의 지시어를 이렇게 위화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시민일 가능성이 조금 있고. 네. 승희 씨가. 지금 손을 잡았어요. 예. 얼라이예요? 얼라이. 얼라이브는 아니고. 얼라이브가 아니고요. 아니, 얼라이브.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동맹을 지금 홍진우 씨가 아까 요청했는데 네. 접속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동맹은이란 건 말이죠. 가야죠. 또 파괴하기 위해서 또 존재하는 거죠. 와! 네. 여기서 하나 또 배워갑니다. 냉정한 사회. 진짜. 와, 목소리 톤도 너무 훌륭하고. 와, 이거는 또 저희가 죄책감이 들게 되네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약간 승희 씨가 지금 아까부터 약간 어색한 기운을 잘 느꼈고. 뭐 어색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내추럴. 진짜 어이가 없네. 그렇군요. 죄송하게 냉정한 사회처럼 보였다면. 네. 사과드리고. 네. 아무튼, 제 느낌은, 홍진호 씨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아, 그렇겠죠. 네. 아, 저도 똑같아요. 저도 지금 뭐, 승희 씨가 뭐, 저는 한 75%. 전해요, 그냥. 아닙니다. 그럼 25%군요. 25%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아, 근데 승희 씨가 워낙 빈틈을 안 보여주다가, 아까 잠깐 보여준 거에서 갑자기 구멍이 확 나가지고, 그리고 막 스멜이 막 나와가지고, 그 스멜을 저는 지금 느꼈습니다. 자꾸 승희 쓰라고 한다고, 거슬린다고. 오마이걸 팬들이. 아, 그래? 승희 씨라고 해달라고. 승희 씨. 승희 쓰가 이렇게. 그러니까. 네. 승무르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좀 시무룩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약간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탈압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저는.
아니요, 저는 이거 뭐 다 제 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면 승희 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저요? 네, 배성재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의심받을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아, 첫 촉이 네. 끝 촉이다. 네. 저는 항상 첫 촉이 맞아요. 제가 얼라이 했잖아요. 얼라이? 아, 얼라이 제가 사랑하는 단어긴 한데. 승희 씨. 그러니까요. 홍진호 씨는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 손을 잡았으면 저는 오마이걸을 생각해서라도 홍진호를 그냥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망 그럼 망발을 하세요 여기서 지금. 저라면 저는 흔들렸을 텐데. 아 근데 저도 승희 씨 말에 조금은 인정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승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시어라는 이 단서만 본다면은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게 기타밖에 없어요. 기타랑 베이스 둘 중에 하나. 기타는 너무 근데. 뜬금없어서. 아니 그걸로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니다 전 진짜 아니에요. 전 진짜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진짜 제발 진짜 하나님 부처님 다 걸고 아니에요. 이야 그거는 좀 네. 오늘 이 정도 좀 약간 근데 저도 지금 진정성 이 정도로 절규를 하니까 네. 진짜 아니에요 정말. 어? 홍진호 씨가 흔들린 게 너무 수상한데? 아 저는 이 정말 이 아가씨의 이런 진정성에 네. 진정성에 지금 느껴가지고 약간 이 화살표가 이쪽에서 약간 이쪽 갈랑말랑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저로요? 네. 어 이거 약간 전형적인 마피아가 아 왜 그러세요? 골 빨 때의 이 포지션. 아닙니다. 예죽이나 재죽이나 나는 똑같아. 아닙니다. 아 저는 계속 아까부터 둘 중에 한 명 보고 이렇게 한 건데 홍진호 씨가 촉이 좋다면 저를 했을 리가 없는데. 어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도 오늘 좀 의심이 가는 게 뭐가요? 기본적으로 단어 쓴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공기청정기 하나 쓰고 말았어요. 공기청정기 아니라고 했죠. 아는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뭐야, 승희 씨도, 승희 씨도 기타랑 베이스 한두 개죠.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는 기본적으로 제주도, 커피, 고등어, 해안, 선물, 뭐, 전복,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그 씨푸드를 던지기 위해서 제주 아일랜드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추론 아주 훌륭합니다. 기본적으로 셜록 홈즈 버건가는 이런 추론 굉장히 좋아요. 월드 투어를 네. 하고 오니까 영어가 아무데서나 나오네요. 야, 이런 씨푸드를 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네. 약간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본다면은 약간 승희 씨가 의심스럽긴 한데 나와 있는 이 증거 지시어를 본다면은 좀 더 배성재 아나운서도 의심가긴 하고 이겁니다. 저는 지금 제 입장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제가 단어가 많이 나왔던 건 인정하는데. 네네네. 아, 제가 마피아 게임, 저는 이제 DJ잖아요. 아, 그래요? 네. 마피아 게임 그동안 한 것들 중에 이 실험적인 코너이기 때문에 음흠. 뭐가 좀 부족함이 없을까 이렇게 돌보면 제가 마피아가 아니라 시민일 때는 너무 단어를 제한적으로 얘기하니까, 아, 시민인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민이지만 시민인 티를 조금 DJ로서 덜 내기 위해서 단어를 그래도 충분히 던졌다. 아.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그래서 그럴까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특히 이제 게스트가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더 윤활유 느낌을 준 거죠. 아 일단 말이죠 1초점만 가볼까요? 일단 지금 승희 씨가 보기에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좀 더 의심이 가는 거고. 네. 아직도요? 네. 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아니 뭐 아니, 저도 이렇게 난공불락이야. 그러면 1차 지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하셨죠? 네. 아, 그냥 이름 부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승희 씨, 여기서 네. 만약에 네. 마음을 크게 바꾸면 네. 저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촉이 있나 없나. 아.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외치면서 화살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배성재! 어? 홍진호. 아직은 1차 지명이니까요. 홍진호, 여기서 날 가리키다니. 배성재! 아, 이름 안 할까? 어처구니 없네요. 아, 일단 말이죠. 홍진호 씨는 분명히 요즘에 그. 폼이 올랐어요. 연전 연승의 네. 폼이라면 네. 제가 시민이란 걸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어, 아닙니다. 굳이 저를 네. 지목한. 지금 100% 확신. 이 흐리멍텅함 뭡니까? 100% 확신을 못 느끼고 있고요. 어? 약간 배성재 아나운서의 그 특유의 못된 습관 지금 나왔어요. 뭐요? 본인이 마피아인데 본인이 당했어. 그냥 당황해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신공격형 발언. 전부고 지금 흐리멍텅하다고 지금. 아니, 잘못 기분 나빴어요, 지금. 잘못 알았어요. 이말년 작가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시민일 때 인신공격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다들 왜 이렇게 못해? 아, 이러면서. 오히려 마피아일 때는 정중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일단 저는 아까 그 승희 씨가 아직은 굉장히 어리시잖아요. 어리시니까, 이 말씀하시고 정말로 막,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진정성이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안 보이거든요. 절규를 해도. 네. 근데 아까 그 보여가지고 살짝 좀 흔들리는 건 사실이 정말 아닌 것 같은 느낌 받았거든요. 아 근데 승희 씨는 좀 종잡기가 어려워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모습 보는 거 저희 라디오니까 소리를 내주시고요.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또 마피아기도 하고. 아니 무슨 가오나시다니. 예.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지금 지목을 어쨌든 제가 당했는데. 네. 전 정말 황당합니다. 네. 전 아, 그래요? 저는 정말 억울한가요? 저는 청취자분들이 보실 때 네. 셋 중에 한 명을 찍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분위기 나온 증거들만 보면 네. 승희 씨의 가능성이 50% 이상. 아 진짜요? 그 다음이 홍진호, 그 다음이 접니다. 에이. 전 3순위예요. 청취자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 망언인 거죠? 아니죠. 그렇죠. 솔직히 증거 나온 것만 보자면 제가 봤을 땐 지금 배승준 아나운서가 제일 그럼요. 유력해요. 예? 저는 나온 증거들은 배승준 아나운서가 제일 유력하고 다만 증거가 아닌 행동 패턴이나 이 상황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언행 이걸 보자면은 약간 이제 승희 씨가 유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증거는 지금 아까 지시로 그 단어가 지금 보면은 10개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의심되는 게. 저는 공기청정기 한 개, 승희 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포탑에 있어. 승희 씨, 승희 씨 발음 이렇게 어려워. 성형을 하세요. 이름이 어렵나 봐요. 아 죄송한데 씨는 모든 사람에게 붙는 건데 다 홍진호 씨는 다 쓰라고 하고 있어요. 네. 아, 너무 어려워. 자, 아무튼 승희 씨 생각은 아직도 저죠? 네. 저는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떻게 갔나요? 승희 씨입니다. 아, 이거 원래 같은 마피아들이 그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밤이 내렸습니다. 네. 네, 하면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마피아는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아, 하면 그렇죠. 자기 죽이려고 했던 시민 꼽아서 그 사람 꼭 죽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 패턴이에요. 아, 마피아의 심리? 네. 오. 나를 감히 너가 죽이려고 해? 그랬던 시민을 죽이는 마피아의 심리. 아, 그거는 이제 다인 마피아일 땐 가능한데 저희는 단판 마피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 건데 다인이든 지금 사면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마피아가 똑같잖아요. 지목을 당했을 때 기본적으로 마피아가 지목을 당했을 때 생기는 그 심리를 잘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를 처리하고 싶죠. 그 심리를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 그 제가 오늘 그 실토를 하면 네. 중간쯤에 승희 씨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DJ로서 좀 더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의심받을 행동들을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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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호 씨가 거기에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또 비하한다, 또 비하해. 와, 왜요? 장난 보지 마세요! 비하하면 네. 시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아니, 내가 지목을 당하네? 승희 씨. 네. 네. 솔직히 얘기합시다. 마피아잖아요. 아닙니다. 전 진짜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는 정말. 정말. 이랬는데 시민. 본인이 마피아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팬들아, 팬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팬들 지금, 지금 대기방까지 만들어졌는데. 네네네네네. 팬들. 진짜 전 아니에요. 전 진짜 아니에요. 제가 이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뭐 작은 이렇게 피규어로 만들어진다면 제가 들어가요. 제가 진짜. 제가 진짜 들어가요. 이렇게. 팬들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진짜. 진짜로. 나는 시민입니다. Forever. 진짜로. 야, 근데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 마피아면은 정말, 와, 거짓말이 거의 양치기 소녀급인데. 양치기 소녀는 거짓말 되게 못한 친구 아닙니까? 자, 일단 네. 뭐, 갈까요? 승칸다 포에버라고 하신 분 네. 있고. 그러면, 배승진. 저기서 자꾸, 너 툭툭 치니까. 아니에요! 아, 리액션이 너무 좋아, 아까부터. 네, 저희 방 선배들도 네. 이렇게 툭툭 안 치는데, 아니에요. 저를. 배승진 아나운서님, 최후의 변론 해주세요. 저요? 네. 저는, 시민입니다. 정말. 순백색 시민이고요. 홍진호 씨가 여기 흔들렸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해요. 네. 아니, 진짜. 어휴, 지금 누가 찼어? 아, 죄송합니다. 누가 찼어? 범인이야. 제 발, 뭔 소리예요? 홍진호야! 아, 뭔 소리예요? 카메라 찬 사람이 범인이야. 아,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는 제가 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리가 좀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어? 거짓말이네,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오늘. 아, 요즘 갑자기 공격받아서 좀 이상해지셨나, 지금. 잠깐. 아이, 이러다 헷갈렸네. 네. 저는, 승희 씨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아유. 최종 지목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피아. 아, 어렵다. 최후의 선택은 바로 하나, 둘, 셋. 배승희 씨. 어. 와. 저는 승희 씨의 이 진정성 있는 눈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목당했는데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승희 씨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때까지 되니까 대부의 대사 오늘서야 깨달았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아,
잘하면 홍진호가 이 판을 갖고 놓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갑자기. 그렇게까지 폼이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보여주세요. 네. 저보고 혀가 길다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누가 마피아고 지시어는 뭐였는지 여러분의 추리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맞히신 분들 중에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릴게요. 자, 아하. 제가 먼저 공개를 할 텐데. 어, 아, 네. 저희로요? 네. 네. 저는 마피아가 하면 음악이 뭔가. 광. 아, 네. 한참 이렇게 끌다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면.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들이 리액션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와, 뭐야. 어, 맞다. 제가 마피아 하면 두 분 다 와 해서 끝날 테지만 만약에 시민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마피아란 걸 서로 알잖아요. 그죠? 서로 그쵸, 알죠. 그죠? 그쵸. 그러면 그럴 때도 청취자들을 위해서 아! 하고 그냥 이제 리액션 자제. 아, 네. 그러니까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리액션 자제. 네. 자제. 그 다음은 누가 혹시 마피아가 아니면 누가 발표하나요? 승희 씨죠. 제가 승희 씨를 지목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승희 씨가 만약에 할 때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서.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부끄러운 경기를 하고 마시네. 부끄러운. 아이, 이건 진실이었어요, 제가. 맞아요. 종이 어디 갔지? 자. 네. 준비, 준비하시고. 네. 들어갈게요. 해성재 10, 오늘 콩까지 마피아, 오마이걸의 승희 씨를 모시고 마피아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지목을 당했는데 저는 오늘 시민이었고 출발도 너무나 깔끔했고 중간중간에 뭐 의심받을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네. 오히려 그것이 의심의 빌미가 돼서 주구장창 저를 마피아로 지목한 승희씨에게 홍진호씨가 이상하게 끌려갔다. 뭐에 홀린 듯이. 홀린 듯이. 진정성. 승희씨는 아직도 저라고 생각합니까? 네. 내 한마디지만은 말에 확실히 지금 한 100개 들어있어요. 초롱성이네요, 초롱성. 와, 정말 이렇게 저만 패입니까? 저만 패요? 네. 자, 저는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아, 두근두근. 저는! 갑시다. 마피아가! 제발! 저의 정체는? 마피아가! 아, 이 가증스러운 눈빛들. 둘 중에 누가 가증스러운 걸까? 둘 다 가증스러워 보이는데.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어? 자, 제가 지목한 승희 씨의 정체를 일단 밝혀주세요. 둘 중에 누굴까요? 두 분 중에 누굴까요? 승희 씨일까요? 홍진호 씨일까요? 진짜. 자, 우와! 대박이네요. 승희 씨, 본인의 정체. 우와! 저는 마피아가 지금 공개해요? 네. 아닙니다. 어? 덩실덩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자,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 홍진호가 마피아였습니다, 여러분. 마피아, 마피아. 저희 승희 씨 지금 아유. 정지 화면이 되셨는데. 공기청정기 없어요? 아닙니다. 뭐가요? 뭐였어요, 그러면? 뭐였을까요? 중간에 말했는데 그거는 캐치 못하셨네요. 네. 어? 뭐죠? 지시어도 성공했죠. 기타? 아까 제가 뭐 너무 리액션 좋다 하면서 네. 말을 했는데. 뭐지? 왼손잡이? 왼손잡이! 제가 이렇게 좀, 근데 리액션이 너무 좋아. 혹시 양손잡이세요? 아, 왼손잡이인가? 리액션이 너무 좋다고. 우와! 역시 프로게이머입니다. 승희 씨가 지금 정신적 충격받았어요. 사회는 이렇게 냉정한, 무슨 말이지? 네. 내추럴한 사회. 내추럴. 승희 씨, 저기 그, 죄송한데, 너무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우와. 사회가 이래요. 아니,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제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저 진짜 확신이 처음 때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저도 죄송한 게, 저도 승희 씨라고 거의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광고 들어가기 좀 전에 홍진호 씨에게서 그 음험한 음습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 저 인간이 지금까지 판을 갖고 돌았구나. 늦었죠.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승희 씨가 이제 배성주 아나운서 열심히 했고 배성주 아나운서도 후반에까지도 저한테 본인 찍은 거에 대해서 에이, 부끄러운 경기를 하고 보여주고 말이야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속으로 당신이 부끄러워 이러고 아 오늘 뭔가 좀 폼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정말로. 초반에 네. 골을 빠는 것 같았을 때 그거를 제가 까먹었어요. 아 이래놓고는 아 정말 사형대 오르기 직전에야 홍진호의 음습함을 느꼈습니다. 아, 네. 늦었습니다. 무섭네요. 이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예요. 그러니까요. 괜히 대한민국을 드러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오마이걸 팬들 네. 상당히 많은 숫자 지켜보는 가운데 아, 승희 씨가 지금 멘탈이 충격을 크게 받았거든요. 네. 오늘 소감 네. 어떠셨습니까? 네. 아니 아까 그 활발한 리액션 어디 갔어요? 아, 네. 일단 오. 세상에 뇌출혈하네. 뇌출혈하네. 아, 일단 와. 너무 재밌었고. 네네. 아. 와. 반전이 재밌는 거죠. 반전. 네, 진짜 반전이었어요. 네.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죄송하고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00만 볼트 맞은 피카츄 표정을 짓고 계신데. 아니, 근데 저를 마피아로 생각한 그러면 시민인데 그러니까요. 저를 그렇게까지 끝까지 물그러진 이유가 뭐예요? 근거도 없이. 아니 전 진짜 처음 그냥 아 촉으로? 촉으로 전 그냥 처음 무논리로 무논리 저 그게 좌예요. 아 중간에 색깔론도 나오고 무논리도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네. 우선 저 진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네네 이날 3월 3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날 3월 3일이 저희 매니저 대숙 실장님 결혼하시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결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삼겹살 대에 결혼을 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축하드리고요. 네. 아, 채팅창에 승희야 TMI다. 아, 홍진호에게 충격받았으니까 발차기 한번 하고 가자고. 아, 안 돼, 나 빨리. 어느 부위를 가장 차고 싶습니까? 어디가 괜찮으세요? 그러면 가장 발차기도 튼튼한 엉덩이가.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홍진호 씨가 오늘 마피아였고. 네.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네. 굿게임 기대하겠고요. 배성장 아저씨 좀 더 수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아직 안 올라오네요. 네네. 자, 승희 씨. 네. 너무 충격받은 것 같은데.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배워나가는 거죠. 네. 네. 와. 자, 승희 씨 꼭 또 놀러와 주시고요. 네. 저희 배태는 언제든지 오마이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잘하시고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빠빠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홍진호에게 놀아나는. 와, 진짜 대박이다. 이야. 와. 아, 이렇게 잘 풀린 적이 별로 없는데. 역시, 기지개. 범인이었어. 아, 기지개 좀 범인해가지고. 치면서 양손잡이에요? 아닙니다. 혹시 뭐 양손잡이에요? 아직. 왼손잡이? 양손잡이? 모르니까. 아하. 아, 이때. 아. 근데 눈이 아예 거짓말을 안 하시던데. 눈이 진짜 아예 거짓말을 안 하셨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으신데. 그게 계속 거짓말한 눈이에요. 외우면 됩니다. 홍진호는 저 눈으로 거짓말을 한다. 아, 눈이? 그래요? 죽은 눈이래요. 아, 죽은 눈 너무하잖아. 아, 올 거짓말이야. 인생이 거짓말이야. 아, 마피아 한번 이겼다고 너무 안 좋은 말 많이 듣는 거 아니야? 상처뿐인 영광. 아, 수고하셨습니다. 마피아 대회인데 이긴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마피아 하면 거의 걸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오랜만이에요. 산승이 너무 순진해. 아휴. 저도 죄송해요. 이렇게 마피아인 줄 알았어. 아니, 너무 둘이 물건 막 해가지고. 아이, 아, 너무 편했어. 아니, 나는 그래도 좀 의심할 만한데, 승희 씨는 저를 의심할 만한 게 없었는데. 아, 좀 원래 약간 엄한 사람 잘 물고 늘어져. 그걸 미리 얘기했어야죠.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발차기 타임. 아싸? 뭔 사진? 발차기 타임. 아, 레알이에요? 먼저 발차기부터 찍어야겠다. 이렇게. 제가 맞는 거 아니죠?
맞는 예. 맞는 모션? 모션. 모션? 그럼 난 뭐 이러고 있어야 되나? 아, 네. 아니요. 선생님 살짝 예. 이렇게 보였어. 아, 자세가 있구나. 안 보이면 더 무서운데. 잠깐만. 아, 그럼 스탑 할까요? 응? 아니, 괜찮아. 아, 진짜 찰라 그랬어요? 아니. 네,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뭐. 움짤 그런 걸로. 아, 움짤로. 네. 일단은 부메랑으로 해볼게요. 네. 연습. 네. 시작. 네. 약간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다 해도 돼. 오늘 튼튼하니까 괜찮아. 어렵다 하도 맞아가지고. 그렇죠. 아, 때려도 돼요. 정말 괜찮습니다. 딱 닿는 정도만. 네.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어! 좋습니다. 하는 네. 해볼게요. 네. 제발 세게 차라고 하신 분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차자. 다정하게. 네. 누가 마피아인지 모르는. 나.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누구지? 아. 우와! 상품권 킬러. 출연료 이걸로 받아가네. 어. 맞죠? 네네. 하나, 둘, 셋. 우와. 우리 계속 진호 형이 받아가지 않았어? 네. 아니, 그동안은 이렇게 나눠 가져갔어. 연전연승이야. 계속. 그동안은, 그전에는 시민인데 마셔가지고 나눠 가지다가 오늘은 접시, 그죠? 맞아, 맞아. 한 4, 5연수 했나? 어. 웬일이래. 그니까, 5연수. 나 편집한 거 다 진영이. 아우, 한 2연수 하게 돼. 웃음을 감추지 못해. 아니, 되게 어려운 건데, 저 너무 연승이라서 신기해. 선생님이 저희 리벤지 매치도 있어요. 나중에 네 복수전 하러 오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오세요. 재밌을 것 같아. 예스! 야, 한 게임 하고 나면 서로의 패턴을 아니까 그 다음이 재밌어. 원래 경험 있는 사람이 더 재밌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나잇.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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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누구 축하,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니, 안 오셨어, 오늘. 아, 이분 아니에요. 오늘 아까 계속 축하 안 했어. 아이고. 먹을 거 없나? 그래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 거 오프닝 나중에 할 것 같아요. 되지 않나? 아 지금 안 해요. 지금요? 응. 그래 좀 쉬는 거 보자. 이게 뭐야 근데? 이건 뭐야? 아 그거 선물! 이거 누구를 사? 엄마한테 온 거. 먹어야겠다. 누가 보내신 거지? 그 편지 있어요. 성재 오빠에게 오프닝 빨리 빨리 써줘. 왜 티 안 들었지? 아, 근데 네. 홍진호 씨 커피하고 티하고 다음 주에 봬요. 글씨도 예쁘게 쓰시네. 감사합니다.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 카드. 뭐라고 쓰셨네. 이제 그만 비 맞지 마세요. 비 맞으란 얘기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만 비 맞지 마세요. 비 맞으란 네. 얘기죠? 핵귀. 안 이제 그만 비만이라고. 이중부정 아닙니까? 이중부정. 감사합니다. 어 지금 아무도 못 먹어가지고 당이 쫙 떨어졌는데.
따고 먹을까? 어? 괜찮지? 응. 계속 돌리지 않게. 프리선도 있죠? 네네. 제 운동화를 2, 1 수법 연인들이 주고받는 핫한 선물 박스에 운동화를 넣고 꽃으로 장식한 예명 운동화 박스 플라워 화제 우리도 주고 싶은데 줄 사람이 없다 네 오픈 매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6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요즘 박스에 운동화를 넣고 꽃으로 장식한 일명 운동화 박스 플라워가 화제다 였습니다. 특히 곰신들을 위한 선물로 유명한데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군대 간 남친을 기다려준 곰신 여친을 위해 남자들이 준비하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군대 가는 분들은 꽤 많아요. 베테네 신고하고 입대 신고하고 가신 분들 많습니다만 이런 걸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 네, 이해합니다. 오늘은 비참데이 운동화 박스 플라워 줄 사람 없는 쭈꾸미 못난이 특불자와 함께하니까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듣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문성 해설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3월이지? 네. 2월 거면 왔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남이춘이 소개해드릴게요. 선물 가져가세요. 이제는 소외가 완전히 떠났습니다. 광고 첫 멘트입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선언까지 녹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경선님 이제 20개월 돼가는 저희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매일 밤 배텐을 빼놓지 않고 들었는데 커갈수록 신나서 뛰고 소리 지를 때 텐션이 이 세상 텐션이 아닙니다. 영향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탓을 하세요.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러시겠죠? 아 그러겠죠. 아무튼 베텐을 태교로 하셨다니까 좀 요상하게 하셨어요. 하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라서 파스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파스야 반갑다. 모태 파스. 코뚠뚠 베가놈님 삼각김밥을 먹을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밥은 차갑고 딱딱하지만 안의 내용물은 뜨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둘의 완벽한 조화가 될까요? 글쎄요. 전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전 차가운 걸 좋아해서 삼각김밥만 먹으면 좀 그렇긴 하고 라면이랑 같이 먹거나 하면 차가운 삼각김밥과 뜨거운 라면의 조합이 최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초에서 15초가 답이다. 정자세로 돌리고 10초 돌려서 5초. 네. 역시 편의점 음식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여러가지 정밀한 레시피들이 오고 있네요. 2478님 라섹해서 요새 군대에서 듣던 베텐을 듣고 있어요. 솔로여서 가뜩이나 연락할 데 없고 외로운데 형이라도 위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위로하는 라디오가 아니라 놀리는 라디오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눈 많이 불편하실 텐데 네. 좀 푹 주무시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 군대 다시 가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0021님, 지하철에서 낯익은 사람과 10초간 눈 마주쳐서 내내 찜찜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중딩 동창이었어요. 반가웠다 친구야. 6580님,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대학생활 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거의 도서관에만 있었던 아싸라서. 예. 배정재님, 33. 아, 배정재 33님. 성재형은 스스로 젊게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 제 나이에 맞게 사는군요. 저도 딱 제 나이에 맞게 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생방 혼자 하는 건가? 네. 많이 먹어놔야겠군. 근데 내일 아침에 일찍 도착하셔야 되네. 또 아침에 생겼잖아요. 오늘 뭐 먹어놔야 돼, 그럼? 응? 정말? 응. 백화점 상품권. 내가 먹은 거? 오빠 먹은 거 말고 그냥? 안 나간 거? 안 먹어? 네. 먹을 사람 우리 왜 거절해? 우리 나 커피 나왔어? 네. 좀 나왔는데 왜 차단이지? 어, 차가운 거라. 아니. 조금만 좀. 목이 차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 그만둬도 돼? 어, 너무 나 자. 조금 웃었어가지고. 우이 아프냐고 걱정한다. 아니. 우이가 안 먹을 리가 없는데. 아니, 또 단식하고 있어서. 시간이,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먹는 시간이 아니야. 이거 언제 먹어? 우리랑 밥 먹는 게 그 처음 먹는 거? 아니, 아니요. 저녁에는 저녁을. 그래, 요 지나서 먹으니까. 많이 먹지 않았냐, 우리? 치즈에? 근데 지금 끝나면 다시 그걸로 가셔야 되는데 저기로? 아니? 어, 차 그냥 그대로 주시게 28시간? 아, 차 가지고 가야죠. 오, 단 거만 너무 바로 먹었네. 다들 거의 다 드셨다. 이걸 보내준 분도 내가 한 번에 한꺼번에 먹을 거라고 상상 안 하지. 코피 뿌렸대. 상상했을 걸 누구야? 내가 봤어. 이어프네. 어떻게 바쁘게 계세요? 이번 주는 못 받아. 엊그저께 살 이게 잠깐 나오셨을 때 그거는 PT 받으신 거 아니었죠? 저녁 안 먹었어. 저녁 안 드신 거. 웃기만 안 먹으면 희가 먹어. 진짜 웃기다 껍질. 어. 이렇게 먹으면 헛 배부르는데. 그러니까. 김밥을 안 넣어줘. 간헐적 염을. 간헐적 PT 누구야? 산소 뚠뚠 성재 좋아. 뚠뚠 성재 좋아네.
티셔츠는 안 나눠주나? 나눠줘요. 어우, 오늘 광화문 광장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얼었네. 너 추웠어? 밖에 추웠어. 그 안에 있어도 될 거야. 미세먼지 가득한데 몸은 추워. 아, 최악이다. 야, 선생님 왔는데 여의도 건물 하나도 안 보여. IFC가 그냥 크리스마스. 왜 갑자기 모자를 써? 안 쓴 게 나요? 응? 안 쓴 게 나요? 왜 나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 끌고 꺼. 아, 끌 때 안 쓴 게 낫냐 물어본 거야? 외모 정도. 누구랑 인방타임? 김태우 국장님이랑? 인방타임? 곧 안식년이 다가오십니다. 아, 버릴게요, 오빠. 응? 버리실까요? 응. 이것도. 여러분, 생방 많이 들어주시고, 내일 3.1절 100주년 기념식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 치우고. 갑니다.